네, 나를 이단이라고 해는 그 소강석. 지금 소강석은 지금 꼬리를 내렸어요. 나는 절대 뒤에서 조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야, 그것까지 또 거짓말 하지 마라. 아이고, 거짓말을 이렇게 하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실무자로 일했던 사람들, 진용식 목사, 잘 들어. 당신 이 지금 내가 말한 서울 고백서 이거 해독도 못하지, 너는. 어? 그리고 당신 신학 어디서 했어? 어디서 했냐고. 그 다음에 거기 앞장선 사람들, 어? 그 조폭 출신 그 누구야, 그 뭐, 이응선인가 뭐, 사람들. 이번에 한 5인방들. 당신들이 신학교를 어디서 공부를 했냐고. 그것부터 밝혀. 그 다음에 당신 지금 마누라 몇 번째 데리고 살아? 아, 그것부터 밝히라고. 니들이 모여가지고 정강원 목사를 이단이다. 니들 죽었어 이제. 내가 말해, 한국 교회가 너를 가만히 안 둘 거야. 최삼경 목사 정신 차려. 이 서울 고백서 해독도 못하냐 이거. 그거 헛소리 하는 거야, 헛소리. 이거는요, 내가 잘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기독교 2000년 역사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결론. 이 고백서가 사실은 영국이 말한 웨스민드 신앙 고백,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뭐 니케아의 회의,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그 다음에 무슨 뭐 칼케돈 신조, 뭐 수도 없는 신조가 있었는데 그 모든 마지막에 총결론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이 고백이 나온 후로 몇백 년 후에 나온 최고의 고백이 이번에 내가 발표한 이 고백이라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더 이상 좋은 고백은 안 나올 거라고. 왜? 있었던 걸 전체를 내가 종합해서 발표했기 때문에. 그런데 고 변호사님, 네. 반드시요. 네. 소강석, 네. 그 다음에 진용식, 네. 그 다음에 이번에 그 5인방, 나를 그 신학교도 어디 나왔는지, 네. 전부 검찰에 고발 다 해서, 네. 반드시 그 범죄인들에 대하여 응징을 하도록. 예, 예. 알았죠? 예. 실제로 그 김현성 변호사에 대해서도 지난 2년 3개월 동안 한 번도 지금 총회를 열어서 신임 대표회장을 선임하지 않은 행위, 그것 자체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미 고발장을 넣은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현재 이제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내년에 이루어지는 1월달 총회를 한다고 발표는 했지만 사실 그 총회를 통해서 과연 새 총회장을 선임할지 여부도 이제 의심스러운 상황인데 그 업무상 배임 행위를 벗어나려고 최근에 그런 실행위원회를 소집한 것 같은데 하여튼 김현성 변호사까지 해서 소강성 목사 그리고 거기에 결의를 했던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위원 전부 그다음에 밖에 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사이비단 대책위원회가 한기총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책임지기 싫으니까 외부에 있는 전문위원들한테 의뢰를 해서 그 결과를 수령하는 걸로. 외부의 전문위원이 누구야? 바로 그 진용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부탁해서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걸로 해서 결의를 했는데 이 사람들 전원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으려고 벌써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케이. 네. 그리고 진용식 목사는 원래 예. 안식일 교회에 있다가 일로 온 사람이거든요. 예, 예. 원래 다른, 기가 막히지. 예, 다른 우리 기존 교단에서는 이단으로 이제 대하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가 안식교인지 신천지인지 요거 조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그리고 그 중에 예. 하나 이 대장 노릇한 예. 이응선 목사는 예. 합동 측에서 네. 그 사람을 이단이라고 이미 결의된 사람. 이미 정죄된 사람. 근데 네. 그 사람이 한기총에 기어 들어와가지고, 정광훈을 이단이다. 이게, 그 다음에 김현성 있죠. 예, 예. 김현성 변호사는 예수도 안 믿죠. 예, 예. 교회도 안 다니지. 예. 근데 이 사람이 세상에 한기총의 대표회장의 직무 데려와서, 나를 직무정지로 내쫓고, 지가 대신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예.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타러 다니면서 목사들한테 돈 뜯는 거 알죠? 그렇게 소문이 들리고 소문이 있습니다. 아니야. 이건 이미 네. 증거가 다 돼 있고. 네. 특별히 김노아 목사한테 돈 500만 원 받은 거. 아, 예. 이 받아서 변호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먹고 살 길이 없냐고. 아, 여기 왔으면, 원래 변호사로 왔으면은 사실을 정상적으로 오는 과정도 잘못됐지만 스스로 양심이 있으면, 아, 내게 여기 와보니
나는 목사님들이니까 이건 나하고 관계없다고 사표내고 가야지. 맞습니다. 만약에 한다 해도 세 달 안에 다시 선거를 해서 다시 정강훈 목사 직무 유지된 나를 다시 정상, 왜? 법원에서 다 나는 무죄가 됐으니까. 예. 그리고 다시 나를 결의해서 총회를 해서 세워놓고 들어가는 게 정상인데, 2년 동안을 계속해 돈 받아먹는 재미에, 예? 네. 이게 빨아가지고 다니면서 말이야. 목사들한테 급결이. 이게 이제 업무상 배임이 그렇죠. 된다는 겁니다. 소강석한테 돈 얼마 받았는지 반드시 밝혀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 실질적으로 김현성 변호사는 한기총에 있으면서 한기총은, 한기총 정관 3조에서 공산주의를 배격하는 것을 그 정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에 김현성이가 한 일은 한기총 대표회장 이름으로 이석기를 이제 사면하라고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기총 대표회장이 한기총 정관을 위반하는 이런 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한기총 자체를 주사파에 넘기려는 이런 시도로 가만히 들어온 자가 아닌가 이런 의심까지 갖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네. 최후의 뿌리는 북한이에요. 네. 북한이 그 문재인한테 압력을 넣어서 한기총을 없애라. 북한 지시대로 하니까. 거기에 실행자로 앞장선 놈이 소강석이에요. 네, 네. 들어와서 소강석이가 지금 공작을 하면서 이미 한기총에 와서 뭔 짓을 했냐면, 이 한기총은 원래 88년도에 88올림픽이 일어나기 1년 전에 이 한기총과 반대단체인 좌파단체, 목회자단체, NCC가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지금도 거기 홈페이지에 그대로 떠있다 그래요. 한번 들어가면 알지만 한국교회는 반공교육을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주한미군을 철수하라. 이러니까 한경진 목사님이 열받아가지고 그 김종원 목사님하고 이거는 안 된다 해서 한경진 목사님이 이거는 인정할 수 없어.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 해서 만든 게 한기총이에요. 이거 한경기 목사님이 만든 거야.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그 대표회장 원로들 길자인 이영규 지덕 이광선 이분들이 밑에서 이제 수종을 들어서 한기총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내가 25대 26대 이제 대표회장이 됐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그분들이 정관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놨어. 한기총 정관이 한기총은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로부터 지킨다. 요게 정관이 돼 있어. 그래서 나는 그 정관에 따라서 절차를 다 거쳐서 임원회, 그 다음에 또 실행위원회, 총회까지 인준을 받아서 이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을 정강훈에게 위임해 달라고 하는 전체 회의의 동의를 다 받아서 내가 강화문 운동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정확한 절차를 다 따라서 했는데, 그런데 소강서이가 작년에 벌써 들어와가지고 한기총 정방을 수정하자고, 뭐냐면 한국교회는 공산주의로부터 지킨다 이거를 빼려고 이 대의원들한테 계속 공작을 했는데 대의원들이 그거는 또 동의를 안 하는 거야. 돈을 막 뿌려가면서 해도. 그래서 겨우 그 정방은 지금도 살아있다고. 살아있으니까 이제는 대책이 다른 게 없어요. 정방원을 내쫓는 길밖에 없는 거야. 한기총에서 했는데 절대로 나는 안 쫓겨납니다. 나는 다시 한기총회 대표회장 다시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고 친 놈들 내가 전부 다 제명당할 것이고 싹 청소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한기총 동역자 여러분, 특별히 한 200명 가까이 되는 대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목사가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한기총회에 들어왔습니까? 한기총은요, 미안하지만 기존 교단, 큰 교단은 다 나갔어요. 꼴 보기 싫어서. 통합, 합동,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다 나갔고 지금 한기총에 남아있는 교단은 전부 다 교단이 몇백 개도 안 돼, 몇십 개도 안 되는 중소교단, 교단 이름도 몰라 여러분이. 신학교도 없어.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한기총을 유지하고 있는데 내가 조영기 목사님의 지시로, 그리고 얘도 이용은 목사님 부탁해서 조영기 목사님 하루 오라서 갔더니 한기총 대표장에 들어가. 들어가서 저 종로고가를 정돈해. 조영기 목사님 지시로 내가 여기 들어온 거야. 25대, 26대. 들어왔는데, 내가 욕을 많이 먹었고,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 난 조영기 목사님 때문에 보통 고난 당한 게 아니야.